잉어들이다, 잉어들. 어? 근데 나한테 나를 울라고 그래. 어디 와? 하준이한테 안 와, 하준이한테 안 와. 어디로 가야 되지? 일단 지금 이 아이는요. 그런 거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아 얘네들은 이렇구나 이게 파악이 됐나 안 됐나가 되게 중요해요. 경험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마치 사진 찍듯이 이게 시각화를 통해 이제 파악이 돼서 자기 안에 개념이 생긴 거죠. 이건 이래. 그러면 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. 금쪽이는 시간이 지나서 내 눈으로 이 사람은 안전해라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적이야. 나는 일단 거리를 두고 피할 거야. 그리고 다 회피 방법을 써버리니까 결국 성공적인 경험을 못하고 아이는 그 상황을 넘어가니까 비슷한 상황이 또 왔을 때도 잘 다루어내지 못하겠죠. 그러니까 시각적 경로를 통해 관찰을 하고 이 관찰한 걸 가지고 아! 안전했네. 이렇게 성공적 경험을 해야 금쪽이의 것으로 습득이 됩니다.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